자, 안녕하십니까. 바이크 타는 애니입니다. 오, 제가 요 며칠 그 전기 오토바이 시승을 하느라고 며칠 동안 이번 주 내내 지금 전기 오토바이만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제가 지금 오늘 금요일인데 얘를 지금 이번 주에 처음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느낌이 야, 비교 체험 극과 극이네. 어제 퇴근까지 전기 그 오토바이로 하다가 지금 이렇게 묵직한 다시 미들급 스쿠터를 딱 타니까 와, 이 AK550이 주는 이 포스가 확 느껴지네요, 정말. 와. 어, 굿. 야, 이 묵직함이 있구나. 그리고 이 소리. 아. 일주일 내내 소리가 안 나는 전기 바이크를 타다가 또 이 소리가 또 상당히 매력적인 AK550을 딱 옮겨 타니까 야, 역시 또 이 바이크는 소리가 주는 어? 이 매력이 또 있네요. 야. 역시 좋지 않은 오토바이는 없습니다. 나랑 맞지 않는 오토바이만 있을 뿐. 사실 제가 오늘도 전기 바이크를 타고 출근을 하고 뭐 퇴근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가지고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제가 대차를 하기로 한 건 아니고 지금 대차를 생각하는 사람과 지금 오늘 만나기로 돼 있어서 얘를 가지러 가는 거고요. 가지고 가는 거고요. 만약에 잘 되면 저와 AK550의 마지막 라이딩이 되겠네요. 오늘이. 아, 대차를 생각하게 된 이유를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AK550과 편안한 투어러 멀티스트라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너무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사기통 네이키드 좀 불편하고 민첩하고 가벼운 바이크를 한 대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멀티스트라다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서 투어러 장거리 투어러 한 대랑 출퇴근도 하고 시내바리도 하는 사기통 네이키드 한 대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기변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 어제 바툼에 글을 올렸거든요. 제가 이제 그 대차를 원하는 기종들을 쫙 써놨어요. 1번이 BMW 스천R, 그 다음에 알라인티 계열, 그 다음에 혼다 CB1000R, 스즈키 S1000, 뭐 두가티 몬스터 계열, 뭐 이렇게 스크램블러 뭐 이렇게 그 좀 작고 가벼운 네이키드 계열로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추가금은 얼마까지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글을 올려놨는데 가장 먼저 지금 연락이 오신 분이 두가티 디아벨을 대차하지 않겠냐고 지금 연락이 와가지고 그 디아벨 같은 경우는 그 제 생각이 없던 기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가격대가 워낙 비싸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생각한 좀 가볍고 민첩함 이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왠지 있게 느껴져서 두가티 디아벨은 생각이 없었는데 사실은 가격이 제일 크죠. 왜냐하면 세컨 바이크니까 너무 비싼 거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했는데 다행히 이제 연식이 조금 있어서 가격이 맞는 바이크를 가지고 계셔서 얘기가 잘 돼서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가티 디아벨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240mm의 뒷바퀴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존재감 뿜뿜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도 꼭 한번 소유를 해보고 싶은 기종이었지만 가격대가 이제 워낙 높고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았었죠. 근데 만약에 그 이야기가 잘 되면
아, 아쉽게도 이 AK550은 저와의 마지막 라이딩이 되겠네요. 아, 제가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 AK550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그래도 한 3000km 탔으니까 좀 소감을 말씀드리면, 아, 정말 카페에서 이 녀석처럼 욕 많이 먹는 바이크도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소리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전부 다 풀과 바이크 쓰레기다. 뭐 제가 얼마 전에도 봤는데 T-Max와 AK550을 고민하시는 분 댓글 보니까 뭐 한 두어 개 빼고는 다 그냥 뭐 T-Max 뭐.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같은 형식에서 둘의 가격 차이는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500만원이 그거를 감안하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은데 뭐 그렇지 않죠. T-Max가 당연히 좋지만 500만원어치 좋은가에 대한 이 질문의 답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가성비로, 제가 꼭 그 말을 앞에 붙이잖아요, 가성비로 괜찮습니다. 네, 가성비로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 많은 게, 이제 가장 말 많은 건 그거예요. 뭐 클러치 교환이라든가 벨트 교환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빨리 교환 시기가 다가온다. 뭐 이런 건데, 저도 그 이 바이크 가져와 가지고 무려 56만 원이나 주고 이제 벨트를 갈았는데, 그 뒤로 제가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3000km 정도를 주행을 했는데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고 잘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클러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뭐 괜찮아서, 제가 지금 14,300km인데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서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 이제 잡소리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이거 뭐 풀러 튜닝을 한 뒤로는 진짜 잡소리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지금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제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잡소리 진짜 신경 쓰였고, 제가 예민하신 분은 이거 사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머플러 튜닝을 해서 구조 변경을 받은 이후로 이제 타고 다니면서는 진짜 잡소리를 신경을 거의 안 쓴 것 같아요. 이 머플러 소리도 되게 좋고 이 좋은 소리에 묻혀서 거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진짜 신경을 좀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도 물론 이렇게 귀 대고 듣고 예민하면은 또 이렇게 가속 뭐 이렇게 딱 스로틀을 놓고 이렇게 쓱 갈 때 들으면 뭐 날 수도 있겠죠. 아, 근데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쓰고 타야 됩니까? T-Max나 이렇게 비슷한 성능을 원하면서 조금 더 저렴한 바이크를 찾는 분들에게 가격적으로는 저는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고 가격 진짜 좋거든요. 뭐 쿼터급 스쿠터를 타다가 미들급 빅스쿠터로 좀 넘어오시고 싶은 분들에게 큰 부담 없이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정말 추천할 만한 기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한 사람에게도 뭐 빅스쿠터 얘기하면 AK50 가격 괜찮으니까 한번 타봐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정도는 되는 바이크예요. 더 칭찬하고 싶지만 뭐 받은 것도 없이 뭐 빨아주는 것 같으니까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타보니까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좋아요,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지. 이 정도 뭐 너무 차고 넘치게 너무 좋아요. 너무 달리는 것도 그렇고 가속력도 그렇고 뭐 최고속도 그렇고 위 진짜 무게중심 낮아가지고 선회력 뭐 이런 건 다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스타일도 진짜 100% 호불호지만 스타일도 괜찮고 아무튼 괜찮습니다. 대형 빅 스쿠터 입문하시는 분들 진짜로 가격 생각하셔서 가성비로 AK550도 꼭 리스트에 넣어서 선택을 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뭐 빨아주는 거는 이쯤 하고 저는 이제 빨리빨리 해서 혹시라도 이 다음 바이크가 될지 모르는 두가티 디아벨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가티 디아벨을 만나러 한번 가시죠. 뿅.
클러치를 이거 뭐 아예 다 놔야 되는데. 아 투박하다 투박해. 야 이거 진짜 특이한데 바이크가. 브레이크 진짜 잘 듣네. 아 거칠다 거칠어. 아 남자의 바이크네 남자의 바이크. 와 1km 정도 타봤거든요. 아 1km 한 1km 정도 시승을 했어요. 근데 더 안 해도 되겠더라고. 지금까지 내가 타본 그 어떤 바이크보다 정말 상남자스러운 바이크더라고요. 와 저거보다 마력이 더 높은 바이크도 타봤는데 그냥 이 느껴지는 빠따감은 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토크가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드럽지가 않고 엄청 투박하고 막 진짜 바다다다당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아 훨씬 더 토크가 크고 세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우 아우 타보기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지금 웬만하면 그냥 뭐 마음에 들고 괜찮으면 오늘 등록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평일날 일찍 만난 거였는데 아무튼 정말 좋은 경험했네요. 일단은 좀 놔두고 제가 원래 생각했던 수천 알이나 뭐 이런 거 대차 문의가 좀 들어오는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대차하자고 저 디아벨 오너분 만나가지고 지금 거의 2시간 동안 수다 떨고 왔거든요. 아하 무슨 진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이래요. 오토바이 모임 나온 것처럼 한 2시간 지금 수다 떨다가 아 지금 방금 헤어졌습니다. 그분도 지금 이 영상 아마 보고 계실텐데 2시간 수다 진짜 재밌게 잘 떨었고 덕분에 좋은 경험 했습니다. 아무튼 바이크 좀 판매 잘 하시고요. 또 저랑 인연이 되면 뭐 거래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바이크 타는 N이었습니다.